규성 선수가 완전 롤모델이었다라고 하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나? 만약에 이제 다음 차례예요. 네. 지금 하고 있어. 다음 아니,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 자유품제로 치면 1분 30초니까 네. 뭐 대기에서 한 2분 정도 들어가나? 네. 총 한 선수나? 네. 최대? 그러면은 한 앞에 한 3명이 있어. 그럼 한 6분 정도 남잖아요. 네. 그럼 그때 오줌이 마려워. 갑니다. 두 명. 그래도 갑니다, 전. 한 명일 때는 어떻게 해요? 아, 한 명일 땐 참습니다. 그럼 그 상태로 하는 거? 이제 조금씩 싸서 말려. 말리...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유품새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선수죠. 모든 대회를 휩쓸고 활약하고 계신 제8회 아시아 복식 선수권 금메달의 주인공 국가대표 윤규성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재학 중이고 18년도, 20년도, 24년도 이렇게 국가대표를 했고 18년도에 최강자전이라는 아주 크고 멋있는 시합에서 1등도 했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근황 같은 거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그 뭐 그냥 자유품새 옛날 영상 보면서 네.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연습도 하면서 그냥 뭐 집에서 누워도 있다가 잠깐 서 있다가 뭐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만난 지가 처음 본 지가 한 6년 됐을걸요 아마 그때? 네. 18년도인가? 그가 처음 아니에요? 네, 그때 고등학교 때 만나고 이제 졸업하기 전 19년도 거 음악 작업을 18년도에 한 거죠? 그 최강자전 그거 나가는 거 준비를 할 때 그랬나? 아니 18년도 때 처음 만나고 바로 한 달 뒤에 시합을 뛰었으니까 네 18년도 때 거를 작업했던 거 같은데 19년도 거를 18년도에 네 그때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나요? 잘생기시고 아이고 원래 이쪽이 아니라 저기 서울 쪽이었는데 네 맞아요 그때 뭐 작업실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창문도 있잖아요 뭐 작업이 많은가 이렇게 뭐 좋고 장난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이분 때문에 규성 선수 때문에 아 뭐 전 아니고 작가님 뭐 잘하시니까 에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있고. 이번에 진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잖아요. 네. 금메달 따졌잖아요. 맞습니다. 아시아 복식 선수권. 그거 곡 준비할 때 어땠어요? 동작은 뭐 저희가 뭐 원래 하던 거니까 뭐 노래도 작곡가님이 뭐 알아서 다 잘 해주실 거니까 그냥 작곡가님 믿고 노래는 작곡가님한테 올인하고 저는 뭐 제가 할 것만 해가지고 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1등 할 수 있고 작곡가님 덕분에 1등 했습니다. 차윤 선수님 때문이죠. 아닌가? 맞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차윤 선수는 따로 뭐 딱히 말이 없었나요? 그 누님은 뭐 제가 하자는 대로 하고 뭐 그 누나가 하자면 저도 하고 의견 따로 내신 건 없으시고 저를 믿는다 해가지고 뭐 저는 작곡가님 믿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작곡가님 믿고 하는 거니까. 아, 그랬어요? 아, 너무 감사하네. 이런 말이. 아이, 뭐. 그래서 거기 다낭이었죠? 베트남 다낭. 네. 다낭에서. 있어요. 가는데 얼마나 그랬어요? 별로 오래 안 걸렸던 건데, 자고 일어나니까 뭐, 다낭이어가지고. 뭐 더운 거 빼고는 뭐. 첫날, 그게 가서 대기? 라고 해야 되나? 네. 아, 시차 적응. 예. 네. 그거 할 때 뭐, 거의 또 숙소가 좋아가지고 아, 거기서 또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가요? 시합 날이 있으면 그 전날에 뭐 전날에 갔습니다. 이틀 전에? 네, 이틀 전에 가가지고 뭐 별로 시차도 차이 별로 안 나가지고 그냥 운동하면서 컨디션 체크하고 날씨 적응하고 연습하고 응원하고 또 연습하고 또 응원하고 시합 뛰고 관광했다가
바로 왔습니다. 거기서 뭐 좀 에피소드가 있나요? 좀 준비하면서. 일단 너무 더웠고, 너무 더웠고, 또 더웠고. 아니, 나 그거 봤어요. 그 대퇴협회 그 KTA 인스타 릴스인가? 거기서 이제 아이스. 아, 얼음 뜨는 거? 얼음 뜨는 거. 얼음을 따로 안 팔아가지고, 아, 거기 생선 파는 데에서 얼음 좀 빌릴 수 있냐 했는데, 프라해가지고, 또 제가 또, 제가 또 이따만한 그릇 같은 거에 푸고, 선수들을 위해 그랬구나.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겠다. 덥고. 태권도 선수들이 진짜 힘들구나. 그래요. 아, 그랬었구나.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좀 제가 Q&A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네.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옛날에 시범하던 사람들, 막 공연 이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와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건 아빠가 태권도 관장님이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태권도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몇 살 때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 거는 초등학교 한 3-4학년 때 그때 제대로 하고 근데 그때는 자유품새가 있기 전이어가지고 그냥 공인품새도 조금씩 하면서 공연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연? 아. 시범 같은 거. 아. 그 아버지 그 도장 안에서 그 시범단 활동을? 네, 좀. 그것도 하고 옛날에 잠깐 K타이거즈라고 멋있는 공연팀 그런 데서도 시범하고 저희 아버지 도장에서도 시범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인품새로는 아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하시진 않고? 네, 공인품새가 베이스로 그러니까 공인품새를 베이스로 한 적은 없고 그냥 이도 저도 아니게 뭐 그때 자유품새 없었을 때여가지고 뭐 그냥 도는 거 좋아하는 친구로 덤블링장 가서 막 돌고 바닥에서도 돌고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좀 힘든 점이 좀 있었나요? 아빠한테 혼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못하면 혼나고 엄하신 네. 스타일이죠? 관장님이셔가지고 아. 엄청 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간은 그 공인 품새도 조금은 해보셨으니까 시작 네.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완전 베이스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그 품새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의 조금 차이점이 느껴지시는 게 있다고? 공인 품새는 정해진 동작을 그냥 누가 더 잘하냐 이거를 보는 것 같고 뭐 얼마나 정확한지 아니면 얼마나 뭐 표현을 잘하는지 근데 자유 품새는 노래를 틀고 그냥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스타일을 심판들한테 보여줘가지고 필수 기술 다섯 개를 얼마나 잘하냐와 노래랑 동작이 얼마나 잘 맞냐 그냥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음악도 그런 게 있어요. 대중음악에서는 그냥 어떤 식으로 내 색깔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가 좀 중요한데 클래식 같은 거는 똑같은 곡을 수많은 사람이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 악보에 맞춰서 그 똑같은 곡을 누가 더 잘 연주한 똑같은 멜로디를 쳐도 어떤 사람이 더 맛깔나게 치느냐 약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인품새로도 갈 수 있었는데 네. 자유품새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자유품새를 선택한 게 네. 제가 옛날에 공연 같은 걸 많이 했으니까 막 정해진 거 하는 것보단 그냥 좀 도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돈다는 게 잘 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기술을 900도 뭐 이런 네, 거 이런 아, 회전이나 뭐 아크로바틱을 좋아하기도 했고 일단 자유품새가 저를 표현하기 제일 좋은 장르 네 좋은 거여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저를 돋보일 수 있는 그거니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덤블링이나 이런 거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못 하겠어. 근데 그게 중학교만 되더라도 떨리더라고. 네, 겁이 엄청 많아. 아예 안 하다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3학년 때까지는 나도 태권도 다니고 합기도 다 배우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까지는 막 다리 찢기도 되고 막 덤블링도 됐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가서는 아예 몸이 안 굳어버리더라고. 원래 그런 게 좀 있나? 네, 맞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1년 지날 때마다 느낍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고. 아.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때 어렸을 때 다리 찢기를 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데를 가더라도. 네. 그거를 성인이 돼서도 계속 하는 건지. 대학교 왔을 때는 다 뭐 잘해서 온 거니까 그런 건 안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팀 이런 데 가면은 네, 많이 합니다. 아, 아직도 죽을 맛입니다. 진짜. 너무 아픕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내가 진짜 어렸을 때 한번 했었을 때 너무 아팠어요. 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또 벌려지지도 않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옆에서 사범님이나 관장님이 막 다리 붙들고 네. 이렇게 찢잖아요. 네. 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자로 펼쳐지는 게 목적인 건가? 그 훈련에? 네. 유연해지니까. 그러니까. 아. 뭐 시키면 하는 거고 저희는. 뭐 하라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죽을 맛이.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찢어 놓으면 네. 그 뒤로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 아픈데 됐었으니까 그냥 참고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했는데 뭐 두 번은 못하나 이런 마인드로. 그러면 그런 행위들 자체가 이제 기술로 들어갔을 때 네. 완벽한 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막 기본 훈련인 100%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 필수 코스예요? 다리 찢는 게? 그것 때문에 운동도 진짜 그만하고 싶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거.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럼 그런 거를 겪었던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전공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그럼 다 일자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건가? 다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못합니다. 일자로 안 돼요? 강제로 하면 아니 근데 서서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면 완전 일자던데? 아닌가? 살짝 부족합니다. 근데 그게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품새, 공인 품새는 반영이 되는데 자율 품새는 하면 좋은데 굳이 해야 되나? 아,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고. 네. 공인 품새는 그 다리에 찢기의 각도? 네. 차는 각도가 서서 이렇게 딱 천장 차는 거를 기술을 뭐라 그래요? 옆차기. 그걸. 옆차기? 네, 옆차기라고 합니다. 옆차기는 이렇게 아 그냥 각도만 달라지는 거구나. 네. 아. 그 각도였을 땐 완전히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몇 도라고 해야 되지? 수직으로 딱 옆차기 이렇게 딱 180도? 그게 180도예요? 뭐 잘 모르겠어. 하늘 옆차기? 아니 근데 그게 그 동작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게 180도 옆차기를 했을 때 딱 그 각이 공인 품새에는 존재를 한다? 네. 만점 자리가? 만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옆에 차는 것보다는 위에 차는 게 좋으니까 봤을 때도 아, 나 너무 멋있다고.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음악을 만들면서 선수들 영상 보잖아요. 와, 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만들면서 그 내가 원했던 포인트들을 좀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규정 선수가 딱 그거 딱 듣고서 내가 말을 안 해도 이제는 알잖아요. 네. 알고서 그걸 딱 하는데 그게 딱 매칭이 돼서 그걸 내가 영상을 딱 봤을 때 나도 소름이 돋고 막 너무 뿌듯한 거예요. 막 아, 와, 그냥 그 나도 그 경기 라이브를 보면서 막 와, 막 너무 짜릿해가지고 작곡가님이 잘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에이 그러니까 저도 만들면서 아 다음에는 저런 동작에다가 더 뭔가를 더 추가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좀 인연이 됐지만 저를 계속 찾아주셔가지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도 보는데 뿌듯함이 200배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음악을 지금 주로 만들어 드리고 있긴 하지만 네. 본인이 조금 원하는 색깔이나 아니면 딱 음악을 들었을 때 이 곡에 내가 조금 잘 맞는 스타일의 음악이다 이런 것들을 좀 선정하는 기준이 좀 있는지. 처음에 작업했던 게 18년도 때 최강자전이었는데 그때는 엄청 한국적인 스타일 맞아요.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스타일보다는 그러니까 한국적인 스타일을 아예 버리진 않는데 좀 새로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을 좀 선정하는 것 같고 요즘은 다 1등 선수 노래를 거의 베이스로 하니까 다 저는 좀 그거랑 다르게 그냥 새로운, 진짜 새로운, 아무도 안 해본 뭐 심장소리, 옛날에 많이 없었는데 심장소리나 아니 뭐 시계 태엽소리 막 이런 걸로 좀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들을? 네. 트로트 노래에는? 아, 트로트 노래? 그게 진짜 새로운 건데? 도전은 해보고 싶지만 저 말고 제가 나중에 가르치는 애들한테 한번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때 음악 제가 트로트로 써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대중음악이랑 조금 합치는 게 좀 어떨까 싶은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좀 새로운 트렌드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18년도 때 제가 세계선수권 페어를 했었을 때 그때 BTS 노래로 했었는데 그것도 반응도 좋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다 아니까 엄청 반응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그 곡이 혹시 손오공? 아니 그때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 짠. 근데 뭐 그런 건 어때요? 만약에 뉴진스 하이보이 같은 스타일의 노래로 자유 품새 들어가는 건? 그때도 방탄 노래를 한국적인 음악으로 바꿔가지고 방탄 안무를 좀 따면서 했었는데 걸그룹 노래로 하기는 좀 그렇고 뭐 BTS나 아니면 좀 막 센 노래 그런 사람들의 노래로는 힙합이 조금 많이 들어간? 네 막 쾅쾅쾅 터지고 막 퍼포먼스 많고 그런 노래로는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 말고 제 제자들 제가 가르친 애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도 문의 들어오면서 문의 들어오는 선수들 중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봐요. 그 규성 선수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파트를 보내주시면서 이런 거는 규성 선수 어떻게 하셨냐? 이런 음악에 어떻게 하셨냐? 아니면 규성 선수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아 나도 이런 스타일로 좀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규성 선수의 노하우나 좀 필수 기술? 아니면 동작 표현할 때 아니면 창작을 할 때 조금 잘 할 수 있는 노하우들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봅니다. 쇼츠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 치권 뭐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니면 뭐 비보이 이런 게 엄청 많이 뜨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처음 시작해보는 거고 진짜 이상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또 맞으면은 이거를 좀 살려가지고 뭐 그러니까 솔직히 잘하려고 하는 것보단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동작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뭐 멋있게 뭐 때론 섹시하게 이런 느낌을 좀 추구하면서 하면은 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잘 꾸지. 음악도 똑같거든요. 음악도 내가 다양한 거를 추구하고 뭔가를 하려면은 진짜 많이 듣고 보고 근데 저는 음악만이 아니라 그 일단은 태권도 자유품새는 그 동작이랑 좀 잘 맞아야 되잖아요. 네. 음악 따로 동작 따로는 없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자유품새 처음 나왔을 때는 작곡가한테 노래를 그러니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서 따오고 그런 거였는데 솔직히 요즘은 다 작곡가한테 뭐 작품 의뢰하고 노래 의뢰하고 하면서 요즘은 솔직히 유튜브에서 퍼오는 막 그런 거는 보기 힘들고 노래랑 동작이랑 이게 맞아야 이쁜 거지 따로 되면은 그냥 초등학생들이 뭐 노래 틀고 태권 체조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공하나 작곡가님한테 문의하시면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뭔가 한국적인 요소들 안에서도 뭐 새로운 느낌이 있겠지만 저도 그걸 좀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추세예요. 왜냐면 저도 만들면서 너무 이게 한 선수 한 선수 보다 보면 다 특색이 있지만 이거를 한 경기장에서 모아놓고 그날 하루 그걸 계속 듣는다 치면은 뭔가 자유품새라는 노래의 장르가 하나 만들어지는 약간 발라드면 발라드 뭐 힙합 노래면 힙합 노래 이런 것처럼 장르가 좀 하나 생겨버리는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너무 요즘은 다 비슷한 노래로 그냥 그러니까 1등이 한국적인 요소라면 아 이렇게 하면 또 메달 딸 수 있겠다. 다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도 좀 저도 느끼는 게 자기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좀 내고 싶어 하고 그거에 맞는 분위기의 음악을 받았으면 거기에 또 맞는 창작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신만의 색깔을 좀 만드는 데 좀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또 어쨌든 시합이니까 뭐 시범이나 공연이 아니라 시합이니까 뭐 1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너무 새로운 걸 하기에는 또 보기도 좀 그렇고 뭐 갑자기 뭐 벗는다든지 뭐 이럴 수 없고 뭐 띠를 뭐 할 순 없고 아니면 갑자기 막 춤만 출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한국적인 요소를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제가 조금 그때 규성 선수가 맨 처음에 했던 거 심장 소리나 한숨 소리 그거 좀 신박하다고 저 그때 당시에 5, 6년 전에 그때 처음 하셨잖아요. 네. 그때 나도 그거 효과음을 넣으면서 어? 괜찮은데?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띠 소리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띠 소리를 또 해드렸는데 국가대표 때인가? 그때 본격적으로 띠 소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조금 엄청 창작적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아예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옛날에 막 도복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그때 어 맞아요 네, 막 그, 도복 막 찢으면서 도복 들고 왔잖아요 네, 그때 소리 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한 번 하면은 그걸 다 따라하려고 하니까 요즘 시합장 가면은 다 심장 소리 다 숨소리 다 도복 소리 도복 소리도 많이 써요? 도복 소리도 많이 쓰긴 하는데 요즘은 심장 소리랑 뭐 그런 게 없으면 안 될 필수 조건처럼 아 근데 저도 들어보면 한숨 소리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한숨 소리도 진짜 많고 심장 소리도 너무 많고 그러다가 다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가 그러면은 이런 대회들을 조금 준비하면서 좀 본인이 운동선수로 아니면 참가하는 선수로서 어떤 제일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그냥 시합 나갈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지. 그러니까 그냥 메달보다는 그냥 저 사람들이 윤규성이라는 선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뭐 심판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래가지고 그냥 노래만 들어도 와 이건 윤규성 노래다 이런 스타일을 만들려고 계속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거고 뭐 연습을 많이 하고 거울 보면서 동작도 많이 연습하면은 자신감 있으면 뭐 잘하니까 맞아요. 시합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연 같은데 올라가면은 아 뭐 설레고 긴장되고 좀 이런 거 있어요? 대회 나갈 때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막 오히려 경력이 많이 있는데도 그 좀 아직도 그러니까 경력이 많이 있는데 더 그런다고요 요새? 그러니까. 저도 엄청 23살이니까 엄청 어린 나이인데 이제 자유콘서 시합 나가 보면 다 20살, 21살, 22살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긴 한데 막 많진 않고 이제 막 1, 2, 3학년 애들이랑 시합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잘하고 많이 늘어가지고 얘네한테 지면 어떡하지? 아, 나보다 어린애한테 지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심장 막 터질 것 같고 아 그러는 것 때문에? 네 시합 전에 꼭 화장실 갑니다 아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돼가지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 전주대 특강 갔을 때 화장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방금 갔다 왔는데 뭔가 또 대기석에 딱 앉으면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뛰어갔다 오고 뭐 그런 것도 있나? 만약에 이제 다음 차례예요 네. 지금 하고 있어 다음 아니,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 자유품제로 치면 1분 30초니까. 네. 뭐, 대기에서 한 2분 정도 들어가나? 네. 총 한 선수나? 네. 최대? 그러면은 앞에 한 3명이 있어. 그럼 한 6분 정도 남잖아요. 네. 그럼 그때 오줌이 마려. 갑니다. 2명. 그래도 갑니다, 전. 한 명일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명일 땐 참습니다. 그럼 그 상태로 하는 거예요? 조금씩 싸서 말려. 이러진 않고. 아, 조금씩. 그냥, 이건 가짜 화장실이다. 가짜로 가고 싶은 거다 이러면서 좀 참다가 근데 만약에 내 차례가 왔는데 너무 이걸 안절부절 못하다 못 갔어 네. 근데 심판위원한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갔다 오는 건 안 되나? 그랬던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선수가 있을라나?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뭐 그 정도로 마려우면은 그 전에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심판위원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 뭐 이런 것도 있나? 정해진 시간을 조금 그런 건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제가 모르는 일이 그리고 시합장에서도 좀 많이 다쳐요? 사람들? 네 많이 다칩니다. 더 잘하려고 그러니까 막 원래 자유품새 필수 기술 마지막 아크로바틱에서 뒤로 막 이렇게 차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뭐 연습 때 안 하던 걸 아, 한 개만 더 쳐볼까 이러면서 뭐 하다가 뭐 십자인데 다치고 그게 5발인가? 발 차이가? 5발인가요? 4발인가? 차는 거. 네. 직전 테라데다. 자유입니다. 아, 개수가요? 네. 그래가지고 더 찰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앞차기 오방에서 잘못 착지해서 뭐 십자인데 다치고 그런 사람들이. 시합 도중에?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려갑니다.
진짜로? 네, 병원 갑니다. 와, 무섭다. 다쳤는데 뭐 시합을 계속 못하니까. 그러면 그분 실려가고 다음 선수 바로 하고? 네. 근데 저는 대학연맹이라는 시합에서 뒤꿈치가 깨졌는데도 했습니다. 아, 진짜요? 1등 했습니다. 와, 그게 언제예요? 재작년인가. 아, 그거 내가 해준 노래요? 그것도? 네. 아, 그때 발 팅팅 부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와,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지 몰랐네. 근데 그때는 안 아팠는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좀 뭐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한 3일 입원하고. 아, 진짜요? 네. 아, 그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픕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그런 적이 없어서. 저도 처음이어서. 뼈가 금강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깨지진 않고. 아, 나 깜짝 놀랐네. 살짝에. 박살난 줄. 그러니까 살짝 좀. 살짝 많이. 근데 따로 치료 받는 건 없죠. 그냥 약 먹고, 그 깁스하고 그냥 네. 계속 누워있는? 누워있다가, 그때 전국체전이 또 한 2주? 3주? 그래가지고 빨리 퇴원하고, 바로. 다시 몸 만들고. 와. 그래가지고 그때 1등 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부상투원 레전드네요. 뭐, 남자는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아, 또,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운동선수 루틴은 좀 어떻게 되나요? 하루의 루틴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시합 때. 두 가지 얘기해주세요. 비수기 때, 비수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 그러니까, 그냥 시합 없을 때. 평소에는. 그거를 뭐라 그러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비시즌? 비시즌이랑 네. 시즌이랑. 그때 뭐 방학 때면은 자고 일어나서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그걸 하루 쟁이라고. 티어 어디에요? 비밀입니다. 운동에 몰빵돼 있어가지고 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노래도 부르고 제가 또 요즘 골프를 또 좋아해가지고 골프 치고 그냥 태권도 빼고 다 합니다. 비시즌 때. 운동 안 해도 돼요? 기초 체력이랑 뭐 이런 거? 전 절 믿기 때문에 시즌 때 그냥 아니 다른 사람 일반 평균 운동선수들은 이게 학년별로 또 다른데 이제 1, 2학년 애들은 운동 열심히 하고 비시즌 때도? 네 이제 3, 4학년들은 술도 먹고 게임도 하고 완전 군대네 이게 뭐 어쩔 수 없다 말년 병장이구나 뭐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이제 체대는 좀 편한 분위기여가지고 뭐 운동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운동... 자기 관리를 자기가 못하면 자기 손해인 거니까 뭐 네. 그런 리스크가 있겠구나. 근데 그래도 시즌 때는 네. 1, 2학년 애들보다 더 자기 몸을 더 잘하니까 또 그때 확 하면 또 원래 실력도 있고 그것보다 또 성장하면서 잘하니까. 그럼 규성 선수는 비시즌 때 몇 시에 기상하십니까? 날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재밌냐 안 재밌냐에 따라 자는 시간이 한 6시간 차이 납니다. 맞아. 재밌으면은 새벽 5시 막 이렇게도. 그러니까 분명 10시에 봤는데 6시야. 해가 떠. 이제 그때 자고. 짹짹이고. 네. 아. 일어나서 오후에 일어나서 뭐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놀다가 또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서 또 알고리즘 뭐 재미없으면 자고. 무한 리틴에 무한. 네. 아니 뭐 제 영상 몇 번 좀 보다가 그렇구나. 딴 친구들 영상도 보고. 시즌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시즌 때는 뭐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만약에 막 동계훈련 이런 게 있으면 8시? 그때쯤 일어나서 아침 8시 기상? 네 준비해서 운동 10시부터 12시 늦게 시작하네요? 네 나는 오전 6시 막 이렇게 일어나는 줄 알았어. 축구선수들 막 그렇잖아요 뭔가.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새벽 운동했는데 대학생 때는 새벽 운동은 안 하고 근데 한 8시에 알람 맞추면은 9시에 일어납니다. 1시간 동안 꺼서. 아이고 내가 질문 자체가 잘못됐네. 그래서 그냥 10시부터 12시 운동하고 밥 먹고 뭐 2시부터 8시 아니 6시까지 하고 밥 먹고 10시까지 아, 내가 질문 자체 잘못했어. 언제 운동하십니까로 물어봤어야 했는데. 매일 합니다. 시즌 때는. 매일. 시합 전까지. 뛰고, 뭐 기술 운동하고, 뛰고, 기술 운동하고. 태권도는 훈련, 기초 체력 훈련? 그런 거를 몇 시간 해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저희 학교가 또 올림픽공원 네. 역 앞에 있으니까 올림픽공원 뭐 천천히 뛰고, 트랙 뛰고, 그럼 딱 끝납니다. 근데 트랙도 인터벌로 뛰고 다 같이 뛰고 따로 뛰고
100m 뛰고 거의 달리기 위주예요 유산소 운동. 네 오전은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이제 기술 연습 이런 거 하면서. 기술 연습은 혼자 해요?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똑같은 거. 네. 아. 다 그걸 해야 되니까 필수 기술이니까. 다섯 가지 네. 위주로. 그거 하고 아니면 그 외에 뭐 다른 자유품새 때 필요한 기술 연습하고. 동작은 그러면 혼자 하겠네요? 네, 전 동작을 혼자 거의 만드는 편. 그렇구나. 아, 좀 엄청 궁금했네. 뭐 생각보다 막 별거 없어가지고. 아, 그래도 그게 멋있잖아요. 그런 루틴들을 갖고 있는 게. 저도 뭐 스무 살 때는 뭐.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 나는 그건 줄 알았어요. 단백질 보충하고. 나는 그건 줄 알았어. 또 뛰고. 또 밥 먹고 식단 관리하면서 그러고 싶지만 이게 생각처럼 이게 안 돼가지고. 아, 미리 그거를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못하겠다. 아, 조금 아, 하는데. 아, 네네네. 지금도 하는데 조금 쉬어간다. 네 조금 이런 바. 옛날보다는 조금 덜. 근데 진짜 유명한 운동선수도 100%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살짝의 좀 아니 손흥민 선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우리 소니 형. 네. 제가 그거 아니 그거 왜 그런 질문이 좀 생겼냐면 그 손흥민 아, 네. 선수님 아버님 있잖아요. 그 손흥정 감독님이 쓰신 책을 제가 사서 봤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루틴이 좀 써 있거든요. 기초, 기본이 중시하자라는 거. 그 철학을 갖고 계신 거니까. 거기 보면 이제 아침 새벽 운동 6시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막 그 딱 그건 줄 알았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그렇게 운동하는 줄 압니다. 아. 새벽부터 해가지고. 아, 이거 나가도 돼요? 아버지가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모르겠고. 유튜브를 아, 어떻게 올리지 말까? 아, 근데 뭐 이제 4학년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미래에 내가 어떤 거를 좀 그려 나가고 싶다. 뭐 차후 생각하고 계신 것들 조금 있으신 거? 그냥 아버지가 관장님이시니까 아버지 일 하면서 뭐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이건 아니고 그냥 저희 보람의 애들도 많이 실력 좀 끌어올리고 뭐 그 자유품새 쪽으로 작곡가님이랑 돈 많이 벌면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습니다. 운영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도장을? 네. 운영 같은 거 배워보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끝? 일단 군대가 제일 큰 산이어가지고 그거 갔다 오면은 좀. 근데 지금 군대밖에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거 갔다 오면 뭐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산으로 가요? 어디로 가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몸 조심히 갔다 와요. 뭐 태권도 쪽으로 가니까. 어? 태권도가 있어요? 네. 군대? 지금이랑 그냥 비슷한 생활을 하면. 아 진짜요? 나 네. 몰랐네. 여기 뭐야? 곧 영상이 나올 겁니다. 시범단 영상. 그러면은 그 과가 병과라고 하죠? 그거 총수 뭐 이런 거.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그런 거 그런 과가 있거든요. 네. 나는 이제 소총수 통신병, 난 통신병이었어요. 운전병 막 뭐 정비병 막 이렇게 있으니까 포병. 그러면 태권도 과인 거네요? 군대 안에서? 잘 모르겠어요. 지원 아니 지원할 때 그 과에다가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지원 안 했습니다. 아 갔다 오신 분들 아니 그 가는 거는 그거 확정이에요? 신청하면 뭐 거기서 아니 나는 확정됐다고 확정되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시험 같은 거? 오디션 뭐 이런 스타일로 기초 체력 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태권도 보고 품새예요? 그 항목이? 자유품새, 품새, 오. 시범 이렇게 있습니다. 좋다. 그럼 만약에 군인 신분으로 대회 못 나가나요? 근데 이제 나갈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래도 괜찮겠는데요? 그 시합도 몇 번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해병대에는 그거 있는 거 영상으로 본 것 같은데? 네, 해병대도 있고 요즘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군기 엄청 빡세겠다.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 아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니까 다. 저는 전역한 지 11년 됐네. 와. 예비군도 끝나고 이제 아, 예비군도 끝났으니까 네, 민방위? 지금 민방위 민방위 2년차 얼마 전에 갔다. 그리고 한 3-4년 3년차 4년차는 없을걸요 아마. 진짜 아저씨가 되어버린 나이네. 그러면은 뭐 여태까지 뭐 중요한
얘기들은 얼추 다 끝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태권도 선수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 뭐 공인품세든 자유품세든 뭐 상관없으니까 규정 선수가 조금 해주고 싶은 조언들이나 뭐 왜 이런 질문을 왜 제가 넣었냐면 저도 태권도 선수를 조금 만나다 보면은 규정 선수가 완전 롤모델이었다라고 하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아까 이 빨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들었어요. 누군지는 밝히진 않을게요. 아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다 걸고 맹세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규정 선수가 그때 한창이었으니까 한 19살 20살 때 완전 그때였으니까 자기도 그거를 보고서 완전히 롤모델로 했대요. 아 나도 다음에 잘하면 규정 선수처럼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롤모델 그런 선수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규정 선수가 이 길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지금 자라나는 꿈나무들이나 어린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들? 뭐 제가 자유품세를 하니까 뭐 자유품세 선수들한테는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 저도 아직 어리기도 하고 많이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1등 선수만 따라가기보다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찾아서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인식을 새겨주고 그냥 딱 노래 들었을 때 와 이건 누구 선수 노래다 아니면 누구 작품이다 이러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좀 더 재밌는 경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싶은 얘기들 다 해주셨고 어렵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 선수 다시 한번 여기 먼 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 음악을 잘 표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